경상도식 소고기 뭇국 가봅시다. 소고기를 물에 살짝 삶아서 둥둥 뜨는 불순물을 제거해 줄게요. 거품은 국자로 퍼내고 고기를 물에 한번 헹구어 줄게요. 콩나물을 씻어서 준비해 줄게요. 무의 껍질을 까고 얇게 썰어 줍니다. 네모난 모양으로 한번더 썰어 줄게요. 파를 어슷 썰어서 준비하고, 고추는 얼린 거를 쓸 거예요. 고기에 무 넣고 볶다가, 무가 살짝 익어갈 때쯤, 국간장 2큰술 넣어서 볶아줍니다. 무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물 650ml를 넣고 중강불로 올려서 삶아 줄게요. 물이 끓어오르면 콩나물 넣고 파와 고추 등의 채소도 넣어 줄게요. 마늘 1큰술 넣고, 고춧가루 2큰술 넣어줍니다. 예쁜 색을 내기 위해서예요. 맵칼하기도 하고 좋죠. 건조 새우가루는 생략 가능합니다. 참치액 1큰술 넣어주면 맛이 더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중광불에서 끓여줍니다. 모자란 간은 굵은 소금으로 대신하기. 이렇게 한 소끔 푹 끓이면 완성입니다. 주문하신 소고기 뭇국 나왔습니다. 여기에 밥 말면 소고기 국밥.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소고기 뭇국. 너무너무 맛있어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